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1일이 되면 각 뭐 방송, 신문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를 한 기간은 12월 뭐 29일, 30일 뭐 이쯤에 여론조사를 한 걸 1월 1일자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죠. 거기다가 최근의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조사 뭐 이런 건데, 자 우선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뭐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에서 제1당이 될 수 있는가? 이랬더니 될 수 없다 이게 51%, 될 수 있다 이게 3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없다는 응답이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 30대에서 66%, 30대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가장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민주당 지지자의 84%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전망이 아니고 기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민주당 지지자는 한동훈 비대위가 좀 망했으면 하는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이 84%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더 높죠. 그 다음에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자 이런 사람들의 76%, 이게 이제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겠죠. 그런 사람들이 부정응답 비율이 높았다 뭐 하는 거고요. 또 흥미로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제1당이 될 수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1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1당, 그거 뭐 사실 동전의 앞뒷면이죠. 이에 대해서도 될 수 없다가 45%, 될 수 있다가 41%입니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수치가 높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이제 될 수 없다고 한 사람은 아까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부정응답자, 그거의 반대면에 있는 사람이죠. 70세 이상의 56%, 국민의힘 지지자의 75%,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자의 7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이재명 체제의 총선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민주당 지지자의 무려 84%가 한동훈 체제의 비대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뭘 의미할까요? 민주당 결집도가 더 높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당원들의 결집도가 국민의힘보다 높다. 국민의힘은 느슨해져 있다. 늘 그렇듯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결집해내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출범하면 현재 지지 정당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 이랬더니 18%가 그럴 생각이 있다고 했고 74%가 없다고 했습니다. 74%는 진영 결집이 이루어진 걸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 이거는 아마 이 계속해서 왜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문이 첫 질문에 대한 응답이 좀 시원찮으면 재차 질문하고 뭐 이런 게 이런 걸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게 29%, 민주당이 25%. 요건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나 4%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 이걸 물었더니 52%가 찬성했다. 그러니까 내년 올해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게 52%라는 겁니다. 아니다, 야당 심판이다. 이거는 48%. 동시 심판론, 여야 동시에 심판한 22%.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 이게 일반적인 총선에 대한 시각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11개월 만에 치러지는 총선거죠.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죠. 물론 1년 11개월, 2년도 안 된 상태에서의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은 뭐 좀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 싫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심판론,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집. 동시 심판론 22%, 요거는 제3지대에 대한 지지나 관심, 요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서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승시킬 것이다가 41%, 별 영향을 못 줄 것이다가 33%, 떨어뜨릴 것이다가 17%.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난 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사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찬성이 57, 반대가 36.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그래 사퇴해야지 라고 하는 응답이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경향신문하고 경향신문이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데, 이게 다 면접조사입니다. 여기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9, 정의당 3%, 지지정당이 없다가 17%입니다. 결국 지지정당이 없다 17%가 총선을 좌우한다. 여기는 이제 또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이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왜 김건희 특검법이 본질 부분에 관한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응답자들의 거부감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거부권 찬성,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23%, 부적절하다가 62%, 잘 모르겠다가 15%. 12월 그 한 10일 어간에 7일인가 8일인가 그때 한국갤럽이 조사한 걸 보면, 물론 조사기관은 다릅니다만은 70%가 부적절하다 했죠. 뭐 큰 차이가 없다, 약간 완화된 정도. 완화된 정도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그 다음에 이제 집권당에서 자, 이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총선용, 뭐 이런 캠페인이 일부 먹혀 들어갔다. 물론 여론조사기관이 다르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뭐 그런 정도의 판단은 가능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적절하다는 사람이 46, 부적절하다는 사람이 36, 이렇지만 이재명을 찍었다는 사람 중에서는 무려 87%가 거부권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진영 결집이 훨씬 탄탄하게 돼 있다 하는 걸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수도권에 집중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리서치 앤 리서치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34.6%가 국민의힘, 33.5%가 민주당.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에서는 접전. 그런데 경기 지역에서는 작년 6월에 비해서 오히려 격차가 벌어져서 민주당이 10.7%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 그럼 경기 참패, 이게 예상이 된다. 국민의힘의 경기 참패. 뭐 이런 그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결국은 올해 총선에서, 총선이 지금 오늘로서 딱 D-100일입니다. 어느 곳도 우세하지 않다. 제1당이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가 지금 있는 때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라는 걸 딱 빼면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곧 사라질 것이냐, 그거 예측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많은 뭐 일부 친국민의힘 친여 유튜버들은 뭐 한동훈 비대위 때문에 뭐 마치 파죽지세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뚫고 나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기대가 50%쯤 있겠죠. 거기에 객관적으로 정세 분석을 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는 미지수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 우선 초반에 삐걱거리고 있죠? 민경호 비대위원, 뭐 노인 폄하 발언, 일본 관련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퇴했죠? 김건희 특검법, 아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이렇게 국민의 뜻이, 유권자 다수의 뜻이,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찬성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야당의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논리, 윤석열 아바타, 뭐 이런 논리가 국민들한테 먹힐 개연성이 높은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동훈 비대위의 악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부터 해서 뭐 대전, 뭐 영남, 호남, 뭐 이제 전국 순회를 한다고 합니다. 뭐 광폭행보다 또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이 많은데 무슨 광폭행보입니까? 새해 들어서 새해 인사차, 그것도 처음 그 집권당의 대표가 된 사람이 각 지역에 새해 인사 다니는 건 당연한 거죠. 다니는데 그러면 뭐 특정 지역만 다닙니까? 당연한 거다. 다만 이렇게 다니는 것이 효과는 또 있을 것이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를 확산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악재,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를 유지,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상쇄돼가면서 어떤 게 우위를 점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의 효과는 아마도 1월 말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쯤 뒤에 종합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다. 컨벤션 효과를 계속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반짝 컨벤션 효과냐 하는 부분에 관한 평가를 이달 말쯤, 1월 말쯤이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제 또 공천 국면으로 넘어가죠. 그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의 대체적인 걸 보면 또 역시 한 20% 정도가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임박하면, 총선이 임박하면 이 제3지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찍은 표가 이거 어차피 국회의원 되는데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면 에이, 그러면 그래도 어디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다시 또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20%는 4월 총선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이게 과거 그 총선의 투표 성향, 이걸 관찰한 저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을 대입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각각의 지역구에 사람을 대입하면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을 대입했을 경우 유리한 거는 누가 유리하냐?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왜? 현역 의원이 많으니까. 그 의외로 유권자들이 인지도만 보고, 왜냐면 내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는 걸 중요한 투표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거죠. 현역 의원은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역이 유리하다. 이거는 총선의 민주당의 프리미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제 혼전인데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전이다. 여기다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프리미엄까지 따지면 국민의힘이 결코 쉽지 않은 총선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100일이 남았지만 이 10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국민 보고 우리를 따라오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이 요구를 맞춰가야죠. 한동훈 비대위든 이재명 민주당이든 그걸 누가 잘 맞춰가느냐. 서로 못 맞춰간다 그러면 못난이 경쟁이 되는 거고, 잘 맞춰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진영으로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뭐 거의 그냥 막 혼선, 혼재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앞으로 100일 동안 아마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선거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곳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서 제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